왔슈. 빨리 왔네. 빨리 왔네. 재율아, 엄마 왔다. 엄마 왔다. 엄마. 아씨. 아, 이거 뭐야? 고기 잡읍시다. 아이고, 감사해라. 네, 저희 어머니가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연습하러 갈 때는 네, 아이를 대신 봐주시네요. 엄마도 되게 예쁘시다. 너 어디 갔다 오는데 빨리 왔네? 나 남편이랑 춤 연습하고 왔어. 무슨 춤? 무슨 춤? 아, 재율이 너무 귀여워. 나 그거 남편이랑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. 저거 댄스 거지. 아, 그런데 오늘 한 거야? 어, 연습하고 왔어. 제일 일로 와봐. 엄마 왔어요. 아니, 얼굴이 요새 좋다 그랬더니만. 엄마들은 그죠. 우리 딸 얼굴이 얼마나 좋아지나. 역시. 안 돼요. 그래가지고 뭐 댄스 스포츠? 댄스 스포츠. 아, 그거 운동 많이 될 낀데. 내가 안 해봤던 거니까 운동이 너무 많이 되는데 그냥 재밌어 나는. 아, 재밌어서 얼굴에서 재밌다는 표시가 딱 난다. 그러나? 엄마 옛날 날이잖아.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댄스 스포츠 자격증 한번 따는 거 아니야? 옛날 그랬잖아. 어렸을 때 그랬어. 하면 잘할 건데. 그러셨구나. 저희 엄마는요, 저 한 20대부터 댄스 스포츠 배우라고 했었어요. 그때는 진짜 댄서들 뭐에 대한 대우도 안 좋았고 돈도 못 벌고 할 때 왜 그런 거를 하냐, 윤정아 힘들게 차라리 전문적으로 댄스 스포츠 이런 거 너무 멋있지 않냐.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죠, 저희 엄마는. 우리 부부가 오늘 쳐야 될 영상 찍었거든? 보여줄게, 엄마 봐봐. 룸바라는 영상이야. 아, 룸바. 오늘 선생님이랑 우리가 찍은 거 있거든? 어. 봐봐, 엄마가. 아유, 너무 멋있겠다, 자취모. 지금은 어떤데? 지금은 니 능에 전혀 경환이 조금 서투네. 몸이 잘 안 움직이잖아. 꿈을 쳐본 적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. 다시 봐도 심각하네. 근데 댄스 스포츠는 남자가 리드를 해야 되는 거잖아. 근데 아직 남편 리드 이런 거를 못하니까. 못하지, 그냥도 못하는 게 안 돼. 아니, 금방 잘하는 사람이 어딨노. 그래서 그 리드만 좀 잘 해줘도 뭔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.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경환이 한번 믿어봐봐. 경환이가 그래도 뭐 한다 하면 끝까지 하는 그게 있더라고 보니까. 맞아. 장모님이 믿네. 저런 말씀 하셨구나. 하여튼 너 춤 배워서 얼굴이 밝아져서 좋다, 야. 표정이? 엄마들은 저런 것도 다 알아. 밝아졌어? 난 확실히 진짜 춤이 좋은가 봐. 내가 못하는 거를 지금, 못하는 장르의 춤을 지금 배우니까 너무 재밌어, 너무 재밌어. 어머니도 같이 기뻐하신다. 그냥 자식이 좋아하니까 그 그러니까. 모습을 보는 어머니 표정도. 그러니까 네가 한창 우울증 있었고 그랬을 때는 나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도 문득 좀 우울하고 힘들고 한데 지금 이거를 막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까 막 심장이 막 뛰고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너무 오랜만이니까 근데 이제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지. 다행이다. 열심히 하고 싶어. 걱정했는데 이제 안 해도 되겠지? 제가 좀 산후 우울증도 심했고 집에서 맨날 울 때 엄마도 옆에서 같이 울고 같이 힘들어했을 때였어요. 요즘에 제가 좀 밝아지시는 모습 보고 그리고 또 춤춘다고 하는 거 보시면서 좀 되게 좋으신가 봐요. 엄마는 못 속여. 다 알아. 소름 끼쳤어요. 여기서 막 소름이 쫙 올라. 하여튼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하고 몸 관리도 좀 하고. 재율아, 엄마 잘할 수 있지? 엄마 위에 박수 해줘. 양동이 너 박수. 아이 귀여워. 예전부터
그 어른들이 항상 하는 얘기죠. 아이고 너도 나중에 커서 결혼해가지고 너랑 맞아. 똑 닮으면 맞아, 그냥 날라가지고 너도 마음고생 해봐야 된다면 언제 진짜 아 엄마가 날 정말 힘들게 키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해서 매일 했어요 매일 저는 한 아기가 6개월까지도 산후울증에서 못 태어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매일매일 엄마 생각을 했고 그 울면 엄마랑 같이 손 못 들고 같이 울었어요 아이 딱 낳자마자 막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맞아요. 그렇죠 엄마도 날 이렇게 낳겠구나 그렇게 시작해서 진짜 매번 계속인 것 같아요 밥 먹다가도 그렇죠 맨날 근데 저는 엄마가 애 낳을 때 없었어요 돌아가셨었어요 첫 애를 낳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게 분만하는 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나는 엄마가 없잖아요 사실 친정엄마라는 존재는 제가 아까 딱 보면서도 진짜 여자 저는 건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애들이 시집 가서 애 낳을 때까지 저는 꼭 꼭 살 거라는 얘기를 늘 해요 그래 맞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전 사실 아이가 있지도 않은데도 막 그죠 엄마 얘기만 나면 눈물이 나는데 그래요, 그래요. 네. 맞아요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. 그러니까 엄마 얘기하면 안 돼. 엄마 얘기하지 말아요. 그러니까 네. 경원 씨가 잘 못해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. 잘했어야지. 맞아요. 근데 아, 정말로 이거는 제가 평생 갚아야 될 빚이에요. 그 출산하고 한 8개월까지는 무리해서 투자를 해서 축구교실을 만들어서 밤 새고 거기서 계속 매달렸었어야 됐거든요. 근데 그 처음 8개월은 거의 집이 없었어요.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지금도 한켠에는 죄책감이 선명하게 있어요. 사실 가장이 됐으니까 이제 돈 번다고 나갔는데 저는 그때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. 그냥 돈 없어도 되니까 내 옆에서 있어줬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안 벌어오는 사람하고 살아보지 않고 그런 말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. 또 그분들은 예, 굉장히 또 힘들어하더라고요. 예.